어저께 막 서울 갔다 가지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심야버스 타고 도착했는데 휘발유가 없어 가지고 좀 몸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밥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서울 갔다 온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낭만뽕 따위는 반갑습니다. 요게 크림뽕입니다. 크림뽕. 크림뽕이라고 크림짬뽕. 크림짬뽕이에요, 요게. 크림짬뽕. 요게 8,000원이고요. 요거. 요게 8,000원이고 요게 이제 새우볶음밥이거든요. 예. 루미 반갑다서 와라.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새우볶음밥인데 보이시죠? 예. 새우볶음밥. 요게 7,500원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뭐 이름이 여기 가게 이름이 뽕앤뽕스예요. 뽕앤뽕스. 처음 시켜보는 곳인데. 아니 이렇게 안 시키면은 퓨전 짬뽕. 여기 가게 이름은 퓨전 짬뽕 뿽앤뽕스라는 가게 이름이에요. 예, 물론 뭐 이누연우 파파님 스폰 받은 거 22개 생통. 아닙니다. 예, 이누연우 파파님께서 이다기는 귀요미풍 감사드립니다. 이다기는 귀요미 힛 정말 감사드립니다. 15,000원 이상. 15,000원 이상이 배달된다고 하길래 두 개를 시켜서 15,500원에 딱 턱걸이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일단 면발부터 먼저 먹는 것이 인지상정 같고요. 여기 뭐 보니까 센스 있게 물티슈도 주네요. 예. 욕쟁이 만수님, 그 다음에 로미 양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참고로 저는 이거 첫 끼입니다. 예, 첫 끼예요. 어저께 서울 갔다 온 얘기는 제가 이따가 먹방 한 다음에 할게요. 시청자분들 입이 좀 근질거리긴 한데 서울 갔다 온 그런 후기에 대해서는 제가 먹방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해설 잘 봤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크림짬뽕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상당히 보시면 농도가 적절해요. 예, 농도가 완전 뻑뻑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묽은 것도 아니고 농도가 상당히 적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집에 오늘 처음 시키는 거거든요. 예, 처음 시키는 거예요. 크림 짬뽕은 태어나서 그리고 저 처음 먹어보는 메뉴기도 하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크림 마스타인데, 아니 크림 짬뽕인데 면발은 짬뽕처럼 약간 두꺼운 짬뽕 면발이고 생각보다 별로 안 느끼합니다. 먹어보니까 청양고추를 약간 갈아서 넣은 듯한 그런 맛이 좀 풍깁니다. 느끼함을 잡아줬어요. 청양고추를 갈은 청양고추의 그런 부스러기들이 그 지금 크림의 어떤 느끼함을 완전히 싸그리박으리 잡아줬습니다. 그렇다고 또 크림의 고소함이 없어졌느냐, 희석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맛은 일단 기가 막힙니다. 크림 짬뽕이에요, 크림 짬뽕. 맛은 괜찮아요. 농도가 적당하고. 안에 들어있는 이 크림소스를 그냥 이렇게 들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괜찮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가격이 8,000원인데, 크림짬뽕. 가격이 8,000원. 보통 중국집에서는 보통 짬뽕 한 그릇에 5,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중국집에서 보통 5,000원 정도 짬뽕이 하고, 그좀 비싼 데는 좀 6,000원, 뭐, 정도 하는데, 8,000원에 크림 짬뽕. 이 정도 어떤, 이 정도의 깔끔하고 느낌 있는 맛을 갖다 연출을 한다. 8,000원. 물론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확실한 건 뭐냐면 8,000원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5점 만점에 4.6점대로 박습니다. 예, 4.6점. 가격이 조금 더 쌌다면 좋았겠지만 8,000원이란 가격은 짬뽕 한 그릇에 그렇게 결코 싼 가격만은 아니에요. 예, 4.6점 갑니다. 가격이 8,00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막말로. 예. 맛은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크림 짬뽕이 만약에 가격이 6,000원이었다. 6,000원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막말로 4.9점이에요. 4.9점. 보통 짬뽕 한 그릇에 5-6천원 정도 하죠, 그죠? 예.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좀 있는 게, 이 집에는 일단 킥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동네가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킥비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건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민기릉님께서 한 개 평가 감사합니다. 보통 시중에 파는 크림 파스타가 보통 크림 스파게티 크림 파스타가 보통 한 대략적 가격이 한 9,000원 정도 한다고 봤을 때 크림 짬뽕 8,000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깔끔한 특히나 배달 음식 치고 이 정도라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롱모찌님 초콜릿 46개 주면 감사합니다. 안에 해산물이 홍합이랑 오징어, 새우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홍합을 일단 그 껍데기를 다 벗겨놔가지고 알맹이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먹기 상당히 편안하네요. 이 타이밍에 새우 볶음밥도 안 먹으면은 얘가 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새우 볶음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볶음밥 뭐 다른 소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중국식 그 까만 소스를 뭐라 그러더라? 그 시청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요리할 때 중국 요리할 때 그 들어가는 그 검은색 OX 소스라 그러나? 아 그 무슨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를 넣은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 비주얼이에요. 예 굴소스를 우마타 소스인가? 굴소스인가 그 있잖아 그 아 모르겠어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마타 소스인가 굴소스인가 하여튼간에 뭐 검은색 소스 있잖아요. 예 우소소스 우소소스 고고 예 하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소소스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새우볶음밥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4.3점입니다. 예, 일단 맛이 임팩트가 이렇게 살아있거나 하진 않네요. 예, 그냥 뭐 특별한 그런 감칠맛이 난다거나 사람의 입맛을 갖다가 확 당기는 식욕을 확 당기는 뭔가 동공이 커지게 만드는 동공 지진을 일으키는 이런 정도의 맛이 아니에요. 그냥 무난한 동네에 그냥 일반적인 새우볶음밥 맛과 크게 절반 다르지 않습니다. 좀 한다 하는 중국집의 새우볶음밥보다도 클래스가 약간 좀 떨어집니다. 7,500원 상당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4.3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배가 약간 좀 차서 약간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뭐 합니다만, 그죠? 태권님 반갑습니다. 스타는 밥 먹고라서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볶음밥 위주보다는 면발 위주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정말 토 나와서 못 먹을 정도의 음식이 아니면 보통 3점대는 제가 잘 안 먹입니다. 아, 여기 또 새우가 큼지막한 게 하나 들어있네요. 새우가 살짝 큼지막한 것도 하나 들어있네요. 약간 칵테일 새우보다 좀 더 큰 칵테일 새우를 한 4배 정도 뭉쳐놓은 듯한 새우도 하나가 들어있네요. 굿. 새우 볶음밥에는 새우가 대략적으로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보이네요. 예,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새우가 대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뭐 참새 존만한 새우를 넣은 게 아니라 약간 씨알이 좀 있는 그런 새우를 대여섯 개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칵테일 새우가 15개 정도 들어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식을 따로 뭐 편식하거나 그런 건 크게 없는데 못 먹는 음식이 좀 많아요. 제가 약간 비위가 상하거나 비린내가 난다거나 약간 좀 그런 거 잘 못 먹습니다. 김치는 국내산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김치가. 오이는 잘 먹어요. 그게 편식입니까? 예.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편식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어쩌라는 거야? 어? 곱창이랑 막창은 잘 먹습니다. 가지는 못 먹어요. 가지는 흐물흐물한 그 어떤 그런 특유의 그 식감이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제가. 김치에 무채가 없으면 중국산이라고요? 일단 무채는 없네요. 예, 중국산인가 보네 이거. 크림 짬뽕입니다. 크림 짬뽕. 확실히 크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첫 맛은 좋더라도 먹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약간 물리는 그런 맛이 좀 어쩔 수 없이 납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죠? 예. 굴러온 김치는 안 먹습니다. 비린내 납니다. 배추랑 고춧가루 다 중국산인데 한국 공장에서 김치 만들면 국내산 인정된다고요? 진짜입니까? 그거 팩트입니까? 까르보나라랑 비슷한 맛입니다. 예. 근데 이제 크림짬뽕, 오늘 여기 크림짬뽕은 여기 청양고추를 좀 갈아서 넣어가지고 생각보다 덜 느끼해요. 기본적인 까르보나라보단 덜 느끼합니다. 예.
이 볶음밥 넣어놨다가 먹겠는데? 시청자분들? 이거 하나 먹고 배부른데요? 오늘 첫 끼라 그런가? 이거 밥이고 냉동실에 넣어야 됩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직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통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보통.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내일 먹을 겁니다, 이거. 새우볶음밥은 시청자분들이 맞다가리가 그렇게 썩 퀄리티가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일반 중국집에서 시키는 새우볶음밥보다 약간 좀, 약간 아래인 수준입니다. 요는 요 상태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대파가지고. 요 그릇 용기채로 뚜껑만 열고 전자레인지 넣어도 되는 거 맞죠? 이 용기는? 전자레인지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은박지 아니니까. 크림 짬뽕이 괜찮네요, 시청자분들. 이 지금 홍합이 이렇게 지금 낱개로 이렇게 뜯어져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홍합이 껍데기가 있었다 치면 상당히 푸짐한 그런 비주얼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홍합이 생각보다 많아요. 홍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남자한테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남자에게 좋은 예, 스태미나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홍합이 이게 참. 아주 그냥 딸딸하구만. 기가 막힙니다. 딱 좋아 맛이. 참고로 홍합은 먹을 줄 아는데 굴은 제가 먹을 줄 모릅니다. 예, 좀 비린내가 좀 나고 그 흐물흐물거리는 그 느낌 너무 싫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보다가 못 참고 왔다는 분도 계시네요. 예? 뭘 못 참은 거죠? 예? 와, 또 이것도 크림 소스에 또 해산물이 퐁당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맛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저께 인벤 잘 보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네요. 크림 파스타가 오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 맛은 상타치.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느껴지는. 태생적으로 본인이 남자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느끼한 맛을 계속 이렇게 흡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연봉은 5,000이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조리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순호한 씨입니다. 순호한 씨.
깔끔하고 다 먹었습니다. 오늘 가격 총합해서 15,500원이죠. 새우볶음밥은 제가 많이 먹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리뷰를 제외할게요. 많이 먹지 않았으니까. 오늘 먹었던 이거 퓨전짬뽕 뽕앤 뽕앤뽕스 크림 짬뽕인데 가격이 8,000원이었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4.6점이라 그랬죠. 예. 4.6점. 다 먹어보고 느끼는 생각이지만 배달 음식점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 해산물이 이 정도로 들어갔다. 뭐 특별히 뭐 크림 소스의 어떤 농도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결함이 없었다. 그리고 뭐 킥비를 따라 받는 경우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요즘에 뭐 크림 파스타, 크림 스파게티 뭐 한 그릇에 9,000원, 만원 하는 시절에 이 정도 음식이 8,000원에 나온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 최종 평점 마찬가지로 5점 만점에 4.6점 박습니다.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는 첫맛과 끝맛이 크게 다르지 않은 괜찮은 퀄리티의 맛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